키스토 원장님. 예. 이거 제가 뭐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조민 씨 이름을 그 조용밀에서 빼라고 지금 지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름을 빼고 말고는 키스트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조민 씨 이름만 빼는 거는 곤란합니다. 제가 제 생각에는. 왜냐하면 이름을 집어넣을 때 무슨 기준에 있어서 이름을 넣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뺄 때도 기준에 의해서 빼는 게 온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제가 조민 씨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되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키스트가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모든 연구자, 학생, 연수생 등 임시직 이 사람들은 키스트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전산으로 추출돼서 2만 6,077명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. 그죠? 예, 맞죠? 예, 그렇습니다. 단순 방문자, 용역직 노동자들은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발행이 안 돼서 빠졌다 이런 얘기죠. 예. 그러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들어갔으면 조민 씨도 다른 인턴도 이런 뭐 일련번호가 발행이 됐으면 다 들어갔겠네요. 그렇죠? 다 들어갔습니다.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.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조민 씨가 문제가 있는 거, 문제가 뭐까지 드러났잖아요. 지금 그러면 키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. 그래서 이름을 빼겠다는 거 빼라는 지적이신데 그러면 키스트를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이 조민 씨뿐만이 아닐 거예요. 그동안 그죠? 여러 사람들이 뭐 연구 부정도 있을 거고 전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아마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.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을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빼든지 그죠? 그게 적절한 거죠.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. 이름을 넣을 때 기준이 있었으면 이름을 뺄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할 것 같으면 다 두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 다 조사해서 그런 사람 이름을 기준에 의해서 빼든지 아니면 그 메모리얼 월 자체를 다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런 잘 고민해 보세요. 예,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예. 제가 또 국회에서 지적한다고 놀라서 조민 씨 이름만 뺄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. 또 저 항우현 원장님 이 달 탐사 사업은 좀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달 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이거 총체적 난국이거든요. 이건 과기부는 감독 소홀 뭐 등등에 무책임했고요. 항우현은 무능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그죠? 아까는 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과기부 차관님이나 항우현 원장님이 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그리고 나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고 오늘 박선숙 의원님이나 정영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올해 4차 년도 시행계획서가 연구재단에 등록이 됐나요?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죠. 항우현 원장님.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저는 됐다고요? 예. 아직 안 됐어요. 왜냐하면 지금 연구재단으로 돈을 받고 있나요? 예산 집행되고 있나요?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받고 있지 않아요.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인건비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돼서 연구재단에서 돈 안 받고 있어요. 지금 누가 좀 관계자들 나와 있죠? 네.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돈 안 받고 있거든요. 지금 인건비 다른 데서 돈 빼서 주고 있는 거예요. 그 5개월 동안만 지금 인건비를 그거는 연구 인건비가 지급을 안 했다가 다시 그 돈을 주고 있는 거고요. 아예 돈 자체를 못 받고 있어요. 그리고 연구 수당들은 저 안 줘가지고 지금 고발 당하게 생긴 거 알고 계시죠? 네, 노조에서 고발장은 네, 전달했죠 지금. 네. 고발장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. 아 고발장 이렇게 내겠다고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항우연에. 네. 그건 저의 이 문제는 그걸 더 알아보시고 답변을 이따가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연구의 이사장님. 네. 아까 그 저 리스트들 있냐고 했더니 네네. 4,212명의 12개 학술재단의 리스트를
저한테 지금 가져왔어요. 관련 취약 말씀이시죠? 네, 네. 가져왔어요. 네, 네. 히스트 원장님. 예. 히스트는 920개 명 저 학술 대회 리스트를 가져왔거든요. 낸 걸로 돼 있거든요. 예. 그게 어떤 리스트입니까? 이게 어떻게 해서 920 학술 대회가 나왔습니까? 아, 제가 그건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.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애트리 원장님. 네. 애트리는 852개 학술대회 리스트를 냈어요. 이거는 화이트 리스트로고요. 네. 그 각 연구소 직할 부서에서 그 우수 학술대회를 모집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. 아, 우수 학술대회. 우수 학술대회입니다. 화이트 리스트입니다. 이게 다른 것도 다 지금 그동안에 가볼 만한 학술대회라 권장할 만한 학술대회라 해서 아마 각 기관에서 명단을 낸 건가요? 이 네, 리스트를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안에는요. 와셋도 있고 오믹스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다 제공한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그동안 갔던 학술대회들을 그냥 쭉 명단 내 리스트 내. 네, 다시 저희가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저희 연구에서는 그 리스트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전문위원회를 가동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지금 그 네, 상위 30%를 일단은 그걸 그 지금 리스트를 별도로 또 마련을 했습니다. 네네.